이범석 청주시장과 봉사단은 9일 찾아가는 시장실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환경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가구는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독거 어르신댁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낙후된 재래식 화장실과 주방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위생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와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청주시 깔끔이봉사단, 부강ENS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사용하지 않는 방을 전용 수세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고 낡은 벽지와 장판 교체, 새 싱크대 설치 등을 계획해 지난달 22일부터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날 봉사단은 주거환경 개선의 마무리 단계로 LED 등 교체, 집 대청소와 정리정돈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르신께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있게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여수 지역 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물품 나눔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온 GS칼텍스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2024 GS칼텍스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기면 여수시장은 20년째 변함없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고 매년 명절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덕분에 여수 시민들이 든든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20kg 쌀 1,270포와 사전에 수혜 가정의 선호도를 조사해 1억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지역 내 130개 복지기관과 저소득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총 700여 세대에 전달했고 임직원의 인턴 사원 2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생필품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나눔 행사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로 매년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GS칼텍스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상생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가위 온정 나눔 행사가 코로나 범유행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회적 돌봄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추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대극장을 가득 메운 사회복지인. 이날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동부, 서부, 북부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경기 북부 중심 의정부로 모였습니다. 로비는 기념사진, 이벤트 참여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 25회를 맞이하는 바로 우리의 날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사회복지의 날인 만큼 언제나 시대적 화두로 고민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을 밀착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종사자들, 우리 매력적인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의 날이 더 의미 있고 더 체감되는 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맑은 목소리가 사회복지사와 내빈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근신으로 이 세상이 잘 만나는 세상이 되고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인들에게 또 우리의 처우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진 의정부시 복지 브리핑 시간. 김동훈 의정부 시장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두의 돌봄을 중심으로 구축해갈 의정부의 복지정책 브랜드를 제시했습니다. 전 복지야말로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귀구려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복지는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같이 함께 노력할 때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시장은 희망복지 대상 수상으로 선도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지원책 강구에 앞장선 지방자치단체장임을 인정받았습니다. 96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유공 표창으로 현장에서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자리에 있기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약자를 위한 복지 2.0이 가능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1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은 음악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음악으로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시간, 추석 한마당 나눔의 온기 버스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과 그리고 무료급식 그리고 선물세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통합되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 공연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이 지역주민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장애인 아마추어 음악가들입니다. 공연에 필요한 준비도 직접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철수 밴드라는 것을 결성하여 또 열심히 또 음악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많은 그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저도 이렇게 기특하고 너무 좋아요. 또 장애인 단체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연합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문화 예술 쪽에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들도 어렵지만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입니다. 통기타 연주, 우크렐레, 합창으로 함께 노래합니다. 즐거움은 선물과 축하로 배가 됩니다. 관내 복지기관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해 즐기며 맛있는 점심도 함께합니다. 추석, 모두가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우리의 명절을 노래로, 음식으로 따뜻하게 나누는 온기의 버스킹, 모두의 배리어프리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순천시가 지구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제정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실천 유공자 표창, 자원순환 도시 순천 선언문 낭독 및 에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페페트병 10만 개를 재활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선보여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쓰레기 분리 배출, 자원순환 관련 OX 퀴즈가 포함된 도전 에코 골든벨을 진행했고 홍보 부스에서는 일회용품 감축 및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 놀이터, 세제 리필 스테이션, 폐휴대폰과 폐건전지 교환,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 기부 등의 운영과 함께 업사이클 물품을 전시 및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원의 도시 순천시 역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7조에 따르면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사실 조사를 하고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신고와
중복 신청 96건, 사실조사 대상 57건, 신고 취하 38건,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업무 처리 지침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진상규명 신고 접수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등 115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고 검토 보고서를 9월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고 여수시 의회 역시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지역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반란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 표현을 바로잡아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소재 바담 갤러리에서 라탄이라는 작품으로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는 윤난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뒤에 보면 또 메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메이드라는 뜻이 어떤 것일까요? 메이드라는 것은 메이드 이포유를 줄임말로 메이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메이드 이포유 뜻은 너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 활동을 보면 뭐 흙에서 나오는 도자기, 또 식물에서 나오는 라탄,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흙과 도자기 예, 또 식물과 라탄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는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어서 또 2차로 가마에서 구워서 그렇게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라탄은 와서 바로 본연의 그 천연 재료로 바로 바구니가 나오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등도 나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라탄이에요. 라탄은 본연의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라탄의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온 현대인들의 치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서 이루어집니다. 생태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건축예술가 훈데르트 바사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으며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작품에도 투영시켰습니다. 그가 설계한 공공아파트 훈데르트 바사하우스는 마치 네모의 꿈에서 빠져나온 공간인 듯 직선을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가는 자연의 모습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와 건축물이 한데에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작가님 작품을 보게 되면 실용적인 것이 굉장히 또 많이 가미돼가지고 우리 생활에 또 쓰임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또 어떤 목표로 해서 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안의 곳곳에 거실이나 뭐 부엌에서나 편하게 쓸 수 있고 항상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그 작품을 애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하기 위해서 쓰임이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예술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많이 함유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또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작품
작품은 나탄하고 도자기를 같은 콜라보하는 작품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잠깐 조금 전시도 돼 있는데 화병도 만들 수 있고 콜라보 작품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해서 다음번엔 더 좋은 작품으로. 메이디오 윤난이 작가는 도예라는 흙에서 시작해 라탄공이라는 식물로 자리매김하며 자연과 함께 해왔고 그는 라탄이 화려한 기교 없이 재료 원연의 모습으로도 작품이 되는 것에 매료됐습니다. 인위적으로 색을 칠하고 물들이지 않아도 시간의 흔적이 색을 입혀준다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가는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쓰임이라는 가치를 더해 자연 예술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이 곧 일상이 되고 치유가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한 줄 한 줄 손으로 만지며 느끼며 완성된 작품은 어느 공간 또는 어떤 사람에게 쓰임으로 다가가 자연의 치유를 선물합니다. 포지티브 뉴스 이영수입니다.